좋아하는 땅두릅이 나오고 있네요. 오, 여기도 나오고 있나 봐요. 땅이 갈라졌어요. 땅두릅 작년에 났던 거. 씨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안 나네요. 어, 싱겅.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는 당귀 씨앗을, 얘가 작년 당귀예요. 근데 씨앗이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오고 있네. 그래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겨우네. 춥고 더웠고 막. 아니, 춥고 눈 오고. 어, 저기 당귀가 보입니다. 얘는 작년에 꽃이 안 폈었나 봐요. 오, 당귀. 여기도 나오네. 얘는 별꽃나물. 아이고, 여기도 달래가 있네. 우리 집 작약들. 삼립국화가 여기까지 갔네. 오, 당귀 씨앗도 떨어져서 나오는구나. 아, 풀에 치이지 말아야 되는데. 당귀 씨앗, 나오나 어쩌나. 그래도 진짜 나오고 있네. 아이고, 당귀 작년에 다섯 뿌린 거 몇 뿌리 심었는데 두 뿌리만 나오네요. 얘도 죽었어. 얘도 당귀. 여기는 삼립국화가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도 삼립국화 씨가 떨어져서 나올 텐데 아직은 전후 씨앗하고 당귀 씨앗이 나오고 있는 것만 보이네요. 제가 잘 몰라서 또 뭐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삼립국화가 이렇게 뿌리로 해서 번식을 하니까 요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풀이 안 납니다. 풀이. 이것도 뭐가 긴가? 여기도 삼립국화 씨가 떨어졌을 텐데. 와, 전어 먹어야 되는데. 어? 얘는 털이 있네? 털 보이시죠? 어머, 얘는 털이 있어. 전어는 원래 털이 없거든요? 어머, 뭐지? 뭔지도 모르고 키우고 있는 수민의 텃밭입니다. 오, 이상하다. 이게 원래 이렇게 털이 없이 매끈한데 유럽 전어하고 섞였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어들이 크고 있어요. 이렇게 컸고요. 아, 이쪽에 많이 났었는데 새들이 와서 목욕하고 뒤집어져서 눈에 안 보인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지금도 나오고 있고 크고 있고 막 그렇네요. 어느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크고 있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들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전후 이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나온 거는 이파리가 이제 본잎이 나왔는데 삼립국화에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씨앗 파종하셨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밟고 다녀서 나오고 있는데 밟고 다니고 있네요. 여기는 눈개순마를 뿌렸습니다. 저희 집 전원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삼립국화 자격하고 같이 얘는 상사와 얘는 수선화